성경이야기 내가 찾는다. 오늘은 이집트에서 나오기라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벗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인도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이 함께 계셨어요. 그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었어요. 매일 밤 불기둥을 세워 보셨지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갑자기 마음이 바꿨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급하게 뜯었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통이 다 바다 앞에 있었고 겁낼 수 없고 그렇다면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바로왕은 군사들이 끝까지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어 물이 갈라지자 하더라. 구름기둥은 뒤로 움직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의 왕 군대들 사이에 막아섰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바닥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서 마른 바닥길 건넜어요. 대사 바로 막는 군사들이 따라 있는 것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서 모세는 다시 손을 바닷물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물이 허수 줬어요. 이집트의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바로왕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면 노래했어요. 모두 즐거워하면 복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이 찬양 들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 하는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6장 목말라요. 꼬마 여자가 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뭔가 하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 하지만 물이 없어. 이게 이집트 종이는 아니지만 우리 찾을 수가 없어. 사람들 오랫동안 물이 없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목이 마르다고 확인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이야! 물이다! 물이야!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하는 소리 들렸어요. 모두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화들렸어요. 택태. 바다 마음 곳에 와서 물이 밝았지만 너무 추워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잘라라.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라. 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되는 대로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말 같은 물맛이 아주 달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놀라워 깊은 마음으로 노래를 마셨답니다. 배고파요.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우리도 배고프구나.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엄마 맞게 맞았어요. 이사회 사람들은 또 고생게 하게 되기 시켰어요. 우리가 굶어 죽게 되잖아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하나님, 여러분께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슬강 꿰치 마음마다 내려주었어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마치 꿀을 넣어 만든 과자 같은 음식이 내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나고 불렀어요. 동사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울 것이 없도록 먹이 하셨어요. 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나님 또 읽어드릴게요. 뭐지? 이건 뭐지? 가지고 다시 가볼게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이라는 이야기 또 읽어줄게요. 출애굽기 19장 19절 19장에서 20장. 이게 무슨 소리지? 이스라엘 사람들 물어봤어요. 청동 소리야. 누가 대답했어요? 번개 소리야.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맞았어요. 하나 있는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가까이 왔어요. 산에서 번개가 천둥의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산으로 올라가시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 있는 동안 형 아론한테 백성들을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목까지를 지켜 할 돈은 명령서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좋은 예만이 10가지 10개만이에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걸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려라.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아내 남편의 진심으로 살아가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족들이 잘 지키면 항상 보호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교육책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시 신의상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갔어요. 모세는 가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모세가 돌아오지 않았나 봐. 사람들이 숨겨. 우리 도와줄 사람을 보내는 신이 필요해.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